어찌 이리 고우십니까? 아, 맞아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녹용입니다. 아드님 드시면 좋을 듯해요. 아니, 뭘 이런 걸 다 참. 우리 아들이 이번에 과거를 보는데. 괜찮습니다. 우리 견우 건강합니다. 이거 외나라에서 들어온 신상품인데 보자마자 딱 어울리실 듯하여 샀습니다. 아유, 어머나. 절대, 절대 다른 뜻 없습니다. 받으시지요. 아유, 나 이런 거 받으면 괜히 내가 좀 불편해서.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뭐 다른 걸로. 아니 우리 견우가 이렇게 부마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왜들 이러십니까? 에? 아우 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아, 정말 다들 왜 그러십니까? 아, 부마가 되면 출세는커녕 관직도 못 나가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리 지금 조선의 실세가 공주마마뿐이라고들 합니다만 아무리 그 원자에게 시켜서 누이를 끔찍하게 여긴다고 하시지만 아니 그런다고 말 한마디로 벼슬이 막 뚝딱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주마마가 어디 그럴 뿐도 아닌데. 아까 제가 한 말 오해한 건 아니지요? 절대 부마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 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래봤자 부마 되는 건데요 뭐 벼슬도 못하는. 아 근데 혼례는 언제입니까? 곧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군군신신 부부자자. 공자께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도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자기시께서도 임금다운 임금이 되시어 신하가 신하다울 수 있게 부모와 자식이 그 본분을 다할 수 있게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사부님. 헌데 어디 떠나십니까? 꼭 마지막 당부처럼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강학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어디 멀리 가시려 하십니까? 이제 못 빼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주 뵐 수 있을 겁니다. 단 냄새 안 나냐? 응? 내 마음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감히. 그렇지. 그걸 나보고 지금 하라고?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그럼 이건 어떤가? 이거 마시면 나랑 혼인하는 거다. 나 완전 멋있었어, 그치? 이거 아니야? 그럼 이건 어떤가? 나 너랑 혼인하고 싶냐? 아이 진짜! 아야! 왜? 뭐? 야, 이런 걸 꼭 해야 되는 거냐? 당연하지. 아니, 여인의 마음을 어찌 이리 모르고. 청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일세, 말빨. 어? 어떤 말 한마디로 감동시키느냐. 에이, 뭘 알아야. 사실 말은 중요치 않습니다. 꼭 멋진 말이 아니더라도 설령 앞뒤도 안 맞고 이상하더라도 진심이면 됩니다. 와우. 아, 진심. 내가 진심이 없어. 우리 마이금이. 멋있다.
이제 마마 초소로 모셔다 드리는 거 그만해야겠습니다. 왜? 견사부 무슨 일 있어? 예. 뭔데? 이렇게 헤어질 때마다 너무 아쉬워서 말입니다. 마마와 함께 눈 뜨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그리 살고 싶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나롭게 한 사람 그대이기에 내 삶에 오직 하나 이유도 바로 미안해. 예? 미안해 견사부. 나 지금은 이거 받을 수 없어. 마마. 의술을 배우고 싶으시다고요? 그간 해민서 봉사 다니면서 아픈 백성들을 많이 봤어. 어찌하면 저들을 낫게 할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이리 봉사만 다녀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 아, 저도 마마의 꿈을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 혼인을 하시고 청나라 다녀오려고. 거긴 조선보다 더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 들었어. 서양에서 들어온 새로운 의술을 접할 수도 있고. 아, 마마 꼭 그렇게까지 하실... 꼭 하고 싶어. 이해 해줄 거지? 안 그래도 견사부한테 어찌 말하나 걱정했었는데 말하고 나니까 후련하다. 아이 정말, 아 그만 좀 웃으십시오. 전 답답해 죽겠는데. 아 재밌으십니까? 아니 청원에 딱 까였다는데 재밌지? 안 재밌나? 아, 과연 공주마마 나오시네. 멋져. 너무 멋져. 허니 미치겠습니다. 가지 말라 잡을 수도 없고. 잡을 수 없으면 보내줘야지. 아니 두고. 아휴. 어머나 저기 별이 어머나 이뻐라 그쵸? 아니 왜 다들 나와 계십니까? 우린 그 산책을 하고 있었지. 아 이 밤에 어찌 됐느냐? 뭘 말씀이십니까? 오라버니 오늘 청혼했잖아. 잘 됐어? 날 잡으면 되는 게야? 아이고 청혼은 무슨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가락지 사는 거 다 봤는데. 왜? 설마 공주마마께서 거절하신 게야? 아닙니다 그런 거. 청혼하러 갔다 술 마시고 온 걸 보니 에휴, 차였네 차였어. 에이 아니라니까 그러... 어머니 아버지 좀 너무 피곤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정말 보내드리는 것이 맞는가?
아니지. 그럼 나는 어떡하고. 견 선생, 내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한눈 파시면 안 됩니다. 견사부. 절대 한눈 안 파신다. 약조해 주십시오.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청나라 가셔서 다른 사내한테 눈길도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의술만 익히다 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고마워, 견사부. 정말 고마워. 약조 안 하십니까? 어, 약조할게. 이리 이쁜 사내를 두고 내가 어찌 한눈을 팔겠어. 처음으로 의술을 배우러 가겠다니. 아픈 백성들을 돕고 싶습니다. 마음은 잘 알겠으나 어찌 널 그 멀리 보낸단 말이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여 백성들을 위해 힘쓸 테니. 제가 하고 싶습니다, 아바마마. 어찌 직접 하겠다는 것이야. 곧 혼례도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여인이라고 해서 혼례를 올리고 자식을 키우고 꼭 그렇게만 살아야 합니까? 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긴 여인이라고 꿈을 포기할 이유는 없지. 어마마마. 나 입맛 되게 까다로운데 청나라 음식이 입에 맞을지나 모르겠네. 뭐냐? 그 웃음은? 아냐? 헌데 너 청나라 말 할 줄 아냐? 나 하나도 모르는데. 니 쥐팔로마. 너 지금 나한테 욕했냐? 아니 밥 먹었냐고. 청나라 말이야. 너 나 청나라 말 할 줄 모른다고 그냥 아무거나 막 지어낸 거지? 아니거든. 아니긴 니 쥐팔로마. 으이씨, 얼른 짐이나 챙겨. 하우! 이게 다 뭐야? 이 책이 청나라 말 배우는데 제일 좋습니다. 아, 이건 연경 맛집 지도입니다. 맛집? 제가 유학생활할 때 자주 가던 곳들입니다. 위치를 자세히 표시해뒀으니 찾아가시기 쉬울 겁니다. 고마워. 이리 신경 써주고. 아직 제일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이거 나 줘도 돼? 제 것도 있습니다. 그때 그린 거 가져가서 똑같이 한 장도 그렸죠. 제 얼굴 보고 싶을 때마다 보십시오. 임자 있다 꼭 티내고 다니시고요.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십시오.
한국인 의원이 알려주는 치료법은 참 신기한 게 많아. 이곳엔 조선에 없는 신기한 약재들이 많은데 아바마마께 말씀드려 조선으로도 가져가야겠어. 청에서도 내 미모가 통해서 따라다니는 사내들은 많지만 한눈 팔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 걱정 마. 아참, 슬픈 소식도 있어. 견사부가 알려준 만두가게, 거기 너무 맛있어서 요즘 살쪘어. 해서 영신이가 자꾸 놀려. 이건 다 견사부 탓이야. 견사부도 잘 지내고 있지? 금방 멋진 의원이 돼서 돌아갈 테니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보고 싶어, 견사부. 저도 보고 싶습니다, 마마. 견사부! 견사부! 아, 이제 헛소리까지 들리네. 아. 우리 혼인하자. 견사부. 만두를 정말 많이 드셨나 봅니다. 몸이 많이 무거워졌네요. 뭐?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한다는 소리가 그 얘기냐? 너 죽었어 너. 아유, 왜 또 그러십니까? 너, 나 안 보고 싶었냐? 보고 싶었습니다. 뭐 하십니까? 어? 아시죠? 나도.